JJTV 구독 플리즈.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째 아침입니다. 이틀째 아침이고 지금 커피 시켰어요. 스타벅스 왔는데 제가 주문했습니다. 얘가 샀어요. 얘가 샀어. 기차역 앞이라서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행 가려고 뭐 여행 캐리어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네요. 네, 이제 오늘은 방송 리허설이 있는 날입니다. 아, 오늘부터 또 일을 하는구나. 이 오늘부터 이틀간은 아마 영상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딱 찍고 가면 되겠네. 안녕.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아, 아침에 갔다가 저녁이 다 돼서 돌아가네요. 힘들었죠? 저는 뭐 한 게 없어서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고. 건너야 될까요? 건너자. 지금은 다시 숙소로 돌아갈 겁니다. 원래 저희가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라도 하나 사서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에 왔으면은 독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독일 아까 보니까 길거리 음식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역 안에 막 파는데 뭐라 그래야 돼? 막 포장마차 간이 음식점 이런 데서 포장을 해 가서 호텔에서 먹는 걸로 하죠. 아, 배고파 죽겠다 진짜. 아. 네, 다시 기차역에 들어왔어요. 어제 왔던 데 또 왔는데 한 바퀴 쓱 돌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I got it. Thank you. 네, 저희 이제 피자도 사갈 겁니다. 피자. 피자도 사 먹을 피자. 피자. 아, 저희는 독일 음식 먹으려고 온 거 아닐까요? 이게 독일 음식이 독일에서 먹으면은 독일 음식입니다. 굳이 독일 음식 안 먹고 터키랑 이탈리아 음식을 이렇게 사들고 보여주세요. 네, 양손 양손이 아니고 한 손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콜라도 샀고요. 우리가 사온 거 한번 찍어줘야죠. 제 걸로 찍고 보내드릴까요? 너 거 이쁘게 나와? 유튜버의 삶은 어렵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찍고 있어. 잠깐만 열어서 쓱 보여주세요. 여니까 비주얼이 좀 뭐야, 비주얼이 안 좋아지는데. 아, 이게 예, 다도 띡! 빤! 띡! 자, 이렇게 해서 반씩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죠. 자, 잘 먹겠습니다. 식사 많이 하십시오. 아이씨, 필승 식사 많이 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십시오. 필승 식사 많이 하십시오. 얘가 선임이었거든, 옛날에.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아까 만들 때 봤죠? 야채 막 때려 넣어가지고 야채의 그 풍부함이 딱 들어오면서 매운 소스 아까 넣었잖아. 네, 이거 맛있어. 이거는 약간 한국에서 먹어본 맛. 소불고기 같은 맛.
난 치킨부터 먹었는데 굉장히 짜요 음식이. 굉장히 짠데 되게 맛있게 짜요. 그래서 안에 매콤한 소스가 들어있고 뭐 잡곡이니까 좀 바삭바삭하게 익혀졌어요. 아까 바베큐로 구워가지고 짭조름하게 간이 돼있는데 그 사이에 야채들이 톡톡 터져주면서 맨 맛있구나. 아 터키식 피자 괜찮네. 조금 그런 게 깨끗하게 먹긴 힘든 음식. 만약에 소개팅을 해서 이런 음식을 먹었는데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까? 그치, 너의 더러움까지 난 사랑해주겠어. 매콤한 소스가 신의 한 수네. 매콤한 거 없었으면 살짝 느끼할 수도 있었는데 딱 매콤한 게 싹 터져주면서 매운맛이 우리나라 매운맛이랑 좀 다른 매운맛이야. 약간 좀 멕시칸 쪽으로 가면서 틀었어. 향신료가 다르니까. 터키 음식 맛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드셨네요. 저는 다 흘려서 먹는데. 세게 잡고 먹어야지. 이런 거 먹을 때요 얘를 롤을 말린 거를 더 말아서 세게 잡아갖고 딱 먹으면은 그나마 덜 흘려요. 소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는 닭고기보다 소고기가 나은 것 같아. 근데 매콤함이 좀 덜 느껴져요.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닭고기보다? 불고기 맛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막 불고기를 소스에다 넣어서 구워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 맛이다. 음식은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케밥 같은 거 아님? 네, 케밥 같은 것 같아요. 야채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 근데 고기도 많은데 야채도 많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진짜 와구와구 먹는 느낌이 나서 좋네. 크기도 크고. 아 여기다 맥주 한잔 딱 하면 쩔겠다. 내일 뭐 기분 좋게 다 먹었습니다. 아쉽구만 이거. 하나 끝? 따라가려는데 절대 못 따라가겠네요 이거. 뭐? 속도에요. 나 빨리 먹지도 않았는데? 뭐 천천히 먹어. 빨리 먹지 마. 왜. 자 이번엔 여러분 피자입니다. 피자 살라미 피자. 되게 얇게 슬라이스 쳐놓은 살라미가 있었는데 햄 같은 거. 근데 이건 피자 느낌보다는 약간 피자빵? 빵집에서 파는 피자, 어설픈 피자빵 맛 나는데? 고기 많이 들어간 피자를 먹도록 하죠. 고기가 듬뿍 들어간 피자, 난 이게 나을 것 같아. 어? 고기들 아니었어, 참치였어. 아 그렇네요. 참치 피자. 피자가 참치 피자야? 참치 냄새 나네. 왜 이렇게 되게 저렴해진 느낌이니까. 자 이탈리아 터키 하나 둘 셋. 터키가 이겼습니다. 오늘 터키가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터키 축하드립니다. 터키 피자가 더 맛있네. 후제의 나라. 그냥 흔하게 동네 빵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피자예요. 아, 피자 빵. 김치 먹고 싶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진짜 김치 먹고 싶잖아. 이런 거에 진짜 매콤한 김치 딱 올려갖고 딱 먹으면 맛있어. 피자 먹을 때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 메뉴에 그것도 있잖아요. 김치 피자 탕수육. 요즘에는 잘 안 파는 음식인데 탕수육에 피자를 깔고 그 위에 김치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만 까는 느낌. 아, 탕수육 위에 토핑을 깔고, 피자 토핑을 깔고, 그 위에 김치 딱 해서. 김치 딱 해가지고. 진짜 맛있냐고. 아, 맛있겠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김치도. 아~ 참치 하나, 살라미 하나 이렇게 딱 해서. 겹쳐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거. 얘는 좀 푸벅하고, 얘는 짭짤하면 하거든요. 얘는 좀 밍밍해요. 얘는 짭짤하고, 야이씨! 짭짤음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겹쳐서 먹으면 김치가 먹어진대요. 너를 많이 사랑했나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